네, 안녕하세요. 범테리어입니다. 오늘은 굉장하게 특별한 현장에 왔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현장은 30년 된 아파트, 40년 된 아파트, 그리고 너무 오래된 구축 아파트만 저희가 이제 공사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완전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도 고객님들의 그 니즈에 따라서 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41평형 신축 아파트예요. 지금 아직 입주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제 아파트 전체. 제가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올 수리한 현장이거든요. 크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방 하나를 없앴어요. 방 하나를 없애가지고 주방을 되게 넓게 한 게 가장 포인트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600에 600 타일로 저희가 붙였는데, 여기는 750에 750 타일, 엄청나게 큰 타일을 사용해서 화장실도 해드렸고요. 밥반 타일, 엄청난 큰 타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감도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신축을 입주 앞두신 분들이 저희 이제 댓글에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과연 마이너스 옵션이 좋을지 풀 옵션이 좋을지 뭐 이거를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풀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금액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풀옵션을 하세요. 그게 더 경제적이고요. 디자인적으로 컬러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전체적인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현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40평대인 만큼 좀 구조가 좀 많이 좀 달랐어요. 원래는 이쪽에 신발장이 하나 있었는데 40평대 치고는 신발장이 너무 이제 협소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 부분이 현관 입구였어요. 여기가 현관 입구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철거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라운드 좀 포인트를 주고 여기다가 이제 장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현관을 이제 40평대 구조만큼 우측과 좌측을 수납할 수 있게끔 좀 수납을 더 추가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들어간 벽지는 다 디아망이에요. 그 디아망 벽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좀 말하기 힘드니까 왼쪽에 이 상단에 벽지 영상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이제 없어요? 스위치. 생긴 거 자체가 이제 융스위치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이제 인슈에서 나오는 인슈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인슈 스위치를 적용을 시켜드렸고요. 이렇게 좀 화장실 입구 쪽에 약간 포인트로 이렇게 동그란 등도 달아드렸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끝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여기는 9mm 문선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거는 문이 전부 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문짝과 문틀 안으로 넣어드렸다. 그래서 인방을 미리 넣어드렸어요. 화장실 타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늘 저희가 하던 대로 자재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다 해드렸고요. 여기는 타일 크기를 750에 750으로 좀 큰 타일을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욕조로도 만들어드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 해드렸는데, 여기는 이 양변기를 아메리칸 스탠다드 BD1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투피스를 사용하는데, 투피스에 비대를 얹게 되면은 우리가 앉았을 때 높이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대를 넣을 거다, 그럼 차라리 일반 양변기에 비대를 올리지 마시고 그냥 아예 비대 1층으로 나오는 걸로 애초에 고르시면은 금액은 추가되더라도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립도 수정해드렸어요. 그래서 입구에 좀 방 좀 설명해드리면은 그냥 여기는 뭐 크게 한 건 없고요. 그냥 북박이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구방. 그리고 입구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이쪽 우측에 이렇게 북박이장이 들어갔어요. 이런 구조의 방이 고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과연 내가 북박이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될지, 이렇게 쭉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놓아야 될지. 저희가 좀 추천해드린 거는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북박이가 저쪽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시각적으로 이 높은 게 저쪽에 있게 되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방은 들어가서 스위치 우측에 북박이 넣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우측에 북박이를 넣어드렸어요. 일단 안방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거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물이 원래 좁았어요. 우물도 넓혔어요. 천장 몰딩도 일반 계단 몰딩에서 마이너스 몰딩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TV도 이렇게 반매립, TV도 매립을 해드렸고, 여기는 전부 다 부정마루에 헤리티지 오크를 깔아버렸어요. 여기는 원목마루 깔았어요. 폭이 좀 넓은 걸 깔았거든요. 이 보행감도 너무 좋고요. 딱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마루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9mm 문선에 인방을 넣어드렸다. 그리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샷시는 그냥 필름 작업하고 안방에다가 이제 TV를 좀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스템 거실장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인데 여기는 저희가 건들지 않았어요. 여기는 굳이 건들지 않았고 지금 가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 가구가 이렇게 다 들어갔고 여기에 센서등 이렇게. 여기는 노래방을 따로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대박인 게 원래는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방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왜 나눴냐면은 기가 막힌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진짜 대망의 주방을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저희가 진짜 고민 제일 많이 한 주방인데요. 이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방 하나를 반으로 뚝 잘랐어요. 방을 하나 없앴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박판 타일이에요. 6mm짜리 박판 타일로 기둥을 말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주방이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냥 디귿자 주방이었어요. 근데 이 방이 쪼갤 수가 있어요. 이 방이 철거가 돼가지고 이 방을 철거를 해갖고 이 방에 냉장고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방, 여기는 이제 조그만 이제 보조 방으로 해드리고, 또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안방이랑 이어진 방이에요. 그래서 안방에 이어진 방을 또 반으로 쪼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세탁실 들어가시면은 여기 기존에 있는 터닝도어 필름 작업하고요. 들어가면 세탁실 그리고 보조 주방 이렇게 넣어드렸고, 여기가 가구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현관부터 시작되는 이게 전부 다 패트로 들어왔어요. 패트 도어 들어갔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기둥이에요. 기둥 이거는 멍이에요, 멍. 그리고 이제 세탁실 들어가고 박판 타일, 벽면 박판 타일 쫙 돌리고 세라믹 그리고 페트로 다 돌렸어. 페트로 보조 주방까지 전부 다. 엄청나죠? 블룸 하드에 놓고 레일 서랍장, 그리고 이쪽에 페트 박판 타일 6mm짜리 그리고 세라믹으로 식탁도 하나 제작했어요. 그리고 박판 타일로 파서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버리고. 와, 진짜 무시장 같아요. 맞죠? 이게 왜 이렇게 이쁘냐면은 컬러 색깔을 맞춘 거예요. 톤앤맨을 맞추면은 주방이 더 고급스럽고 더 넓어 보이고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들이 막 기대고 막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름이나 이런 것보다는 타일을 붙이면 또 라인이 생기니까 다 박판 타일로 쫙 돌려드리고 색깔도 다 맞춘 거야. 그럼 그냥 타일은 무슨 타일인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넓은 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라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공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 레이아웃 변경이면은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새 집을 뜯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소비자분은 되게 만족해 하세요. 아, 소비자가 만족하니까. 근데 저희도 사실 이런 새 집을 공사할 때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다 새 거야. 새 걸 포기해야 돼. 마루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다 새 거란 말이에요. 새 거를 뽀갠다는 게 가슴이 찢어져.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걸 원하시는데. 신축이니까 그래도 뭐 해변장 이런 거보다는 공사기가 좀 편하지 않나요? 아이 나가 씨. 부축의 클라이언트 분들은 워낙 비표가 지옥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변해도 만족해 하시지만은 새 집은 달라요.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더 그러니까 힘들어. 다 힘들고, 인테리어는 구축이고 신축이고 빌라건
안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신축은 수직과 수평이 어느 정도는 잘 맞기 때문에 일단은 작업하기는 좀 편하긴 한데 어쨌든 쉽진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할까? 여기 있는가? 오늘은 좀 화장실에서 할까? 화장실이 이쁘니까. 오늘의 마무리는 이 조정 복제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했던 현장이었는데요. 일단 신축 아파트였고요. 41평형 올수리 현장이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를 되게 좋은 거 썼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가구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요. 타일도 좀 더 큰 타일도 붙여봤고 이런 현장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현장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욕조 하고 싶다. 사실 이 조정 욕조가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